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리오프닝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또 엔터 이야기를 해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KB증권 리서치 센터의 우리 이선화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이선화님은 또 리오프닝 전문, 엔터 전문. 네, 그렇게 우리가 또 시금료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좀 쓰신 거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네. 제일 그러면 많이 보시는 게 렌터랑 식음료 맞나요? 네, 맞아요. 아, 호텔도 보세요? 카지노만. 카지노만. 네. 아니, 호텔도 어쨌든 리오프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네, 신랑 호텔 신랑 혹시 아세요? 네. 호텔 신랑 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선아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어떤 뭐 섹터나 어떤 자료부터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연초 이후에 리오프닝 섹터가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아, 고민하셨구나. 리오프닝 사실 강세 배경이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뭐 계절 독감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제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이제 지난주 3월 17일에 정점을 찍고 이제 완화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가운데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 4월 3일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또 한번 재차 이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완화가 될지 그 추이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BA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우세종화되면서 리오프닝주가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금 리오프닝 대표 섹터들이 엔터와 카지노 그리고 주류 업종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관련 주들을 이제 인덱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WMI 500이라는 게 저거예요? 아, 이거 WMI 500은 이제 코스닥 코스피 전체 종목을 합산해서 이제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WMI 500이고요. 네. 저희가 엔터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하이브, SM, JYP 그리고 YG 엔터 이 네 종목을 합산해서 시총가중으로 인덱스를 만든 게 이제 요 엔터 이 하늘색 선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연초에는 좀 시장 대비 언더퍼폼 하다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22%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아웃퍼폼 하고 있고요. 이제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저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롯데관광개발 이 4사를 제가 또 인덱스로 시총가중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섹터는 주류입니다. 주류가 좋아요? 네, 주류 업종인 이제 제가 이제 하이트진로하고 롯데칠성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연초 이후에 36%가량 상승하면서 이제 가장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엔터가 네. 시총 가중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가 워낙 10조가 넘고 맞아요. 다른 애들은 이제 1조에서 2조, 뭐 JYP 네. 2조, 뭐 SM 1조 8조, 그다음에 뭐 YG가 1.5조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거고 맞아요. 만약에 하이브를 뺀다 그러면 20%가 아니고 더 많이 올라 30%대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네.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네. 그런 건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네. 모두들 뭐 엔터나 카지노 주류 모두 이제 20%에서 30% 이상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가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Q그로스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시 트래픽이 회복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려면은 가격까지 인상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카지노 업종은 지금 추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카지노는 근데 가격을 올린다는 게 뭐 이용 뭐 입장료 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카지노는 판돈이 커져야 되는데 네. 이제 베팅 금액이 이제 저희가 1일 상향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지노 업체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트래픽 이제 얼마나 이용객이 늘어나느냐만 가지고 Q 그로스를 보는데 네. 사실 P 그로스를 얘기하기에는 카지노는 조금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섹터 중에서는 카지노 일부 쉬어갈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이제 주류 업종이 가장 많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주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인상을 슬금슬금 다 해왔어요. 그래서 판매량이 혹시 늡니까? 판매량도? 수리? 지금은 이제 저희가 상장되어 있는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네. 유흥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이제 소맥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네, 식당 이제 그 시간 영업 시간 제한이 조금씩 풀리니까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네. 3차를 가시니까 다들 이제 회식도 할 수 있고 4.5인 인원 제한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8인까지 최대 8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회식들을 슬금슬금 하고 계세요. 이게 약간 여탐 같은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 프로님 1차랑 2차, 3차를 나눠서 구분했을 때 술의 소비량이 1차랑 2차, 3차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절대 소주, 맥주의 판매량이. 아, 저는 네, 2차 봅니다. 2차. 2, 3차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제한 푸는 게 엄청 중요해요. 아, 술 주류 판매 업체 네네네. 1차 때 5시부터 6시부터 어저께 사이에는 작아요. 2, 3차. 9시부터 12시까지 먹는 게 진짜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애주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술 판매랑 영업 제한 푸는 게 엄청 중요해요.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주류 업체에게는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이 그렇게 늘어날 것은 뭐 거의 명확해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이제 올린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차트 보시면은요. 저희 표를 보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시작된 거는 1월 중순부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네. 지난해 12월과 연초만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가 되다가 이제 1월 중순부터는 완화 기조로 접어들고 운영 시간도 보시는 것처럼 9시, 10시, 11시까지 이제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4.5인 인원 제한도 이제 6인에서 8인까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회식들 많이 하고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트래픽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주류 업종에서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주세 인상이 있는데요. 주류는 이제 주로 종량세라고 해가지고 물가와 연동이 되어서 물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과중해서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맥주가 주세가 이제 4월부터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거를 빌미로 이제 하이트진로라든지 이제 오비맥주라든지 이제 맥주 가격을 최근에 한 7.7%씩 다 인상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주류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싹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품목별로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군요, 오히려. 네, 그렇죠. 너무 한 번에 다 올리면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체감하기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네. 은근슬쩍 올리고 이제 한 번에 다 올리면 이제 반발이 있을 수도 티나고. 있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가격 저항 아직까지는 없는 건 인상에 대한 저항이. 네, 근데 이제 뭐 기사로 접하시기에는 이제 뭐 소맥 마시려면은 만 원이 넘는다, 식당에서 소맥 이제 만 원대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워낙에 펜트업 디맨드라고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뭐 지금 회식하자 이러면은 다들 소맥 드실 거잖아요. 이게 술이 생각보다 가격 제한이 제일 없어요. 왜냐하면 취해서 시키기 때문에 천 원 정도 그냥 시킵니다. 뭐 소주 갑자기 만 원 가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미 그리고 식당에서는 이미 4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되게 많은 소주 회사 소주 그 파시는 소주 뭐 4천 원은 기본이고 5천 원 받는데도 많던데. 저는 그런 데는 안 가가지고 캐주얼한 데만 가가지고 아직은 4천 원대가 많긴 하던데. 네. 갑자기 나를 네네. 좋은 데 많이 가시니까. 네. 아니 진짜 서울에 5천 원 받는 데도 많아요. 네. 데려가 주세요.
따라 왔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네. 네. 갑자기 왜 이래요? 네. 또 5천 원짜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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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 저항이 없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세금도 올라가고 이제 원재료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캔 알루미늄 뭐 아니면 페트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부재료 가격도 올라가지만 이제 뭐 보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전 가격도 올라가면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해서 인상은 했지만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업체는 이제 피그로스가 일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레깅이 필요하다라는 네. 판단이라서 저는 이제 주류 업종보다는 이제 엔터 업종에 주목을 하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류보단 엔터에 집중하자. 네, 그 이유가 이제 가격 인상을 할 때 그 주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없어서 못 파니까 이제 또 가격을 올린다. 이거보다는 세금도 인상하기도 했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금만 올릴게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K-팝이 전 세계로 인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콘서트 티켓 없어서 못 구하니까 가격 한번 올려보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월드 투어 횟수도 과거에는 뭐 가까운 일본만 콘서트 투어를 갔다면 이제는 이제 미주 지역부터 공략해서 유럽이라든지 더 멀리 더 많은 국가로 이제 월드 투어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큐그로스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엔터 업종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 트래픽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 플러스 네. 티켓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피그로스도 같이 있을 네.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피그로스로 가면 이제 가격이 성장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제 아마 말씀. 해 주시는 것 같고요. 큐그로스는 네. 이제 그 양, 네. 전체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늘어나는 건 아마 큐그로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레깅 된다는 건 조금 지연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쵸.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면서 네.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콘서트를 이제 재개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콘서트 비중이 이제 한 40%가량 차지를 하는데요. 미국 음악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콘서트가 재개가 되면서 티켓 가격이 무려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2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콘서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콘서트 그 매표 금액 티켓 가격이 높은 탑10 가수들 위주로 이제 그 가격 인상분을 봤더니 코로나19 대비해서 30%가량 가격을 올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히 인기가 많다. 그래서 티켓이 다 솔드아웃 된다.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펜트업 디맨드에 따른 콘서트 가격 인상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가 BTS니까 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BTS가 2019년에 코로나19 이전에 평균적으로 판매했던 티켓 단가는 127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LA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134불로 이제 가격이 약 한 6%가량 인상돼서 티켓이 판매가 됐는데 네. 또 없어서 못 팔았어요. 사전 판매에서 다 예매가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격 인상도 있었는데 이제 또 K-팝의 인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다시 보시면은 2019년에 BTS가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할 때 회당 모객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게 이제 약 5만 명 정도 가량이 이제 모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A 공연에서는 회당 6만 명 가량의 트래픽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덤이 확산이 되면서 콘서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회당 6만 명?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지금 LA 공연을 총 4회 진행했는데 네. 콘서트 티켓 판매 가격으로만 이제 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아, 대단합니다, BTS. 네. 그러니까 회당 100억씩은 네. 티켓 판매분으로 벌어들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수적으로 파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공연을 또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티켓 가격은 사실 공연장 규모가 LA 소파이 스테디움 같은 경우에는 10만 석이었어요. 캐파가.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공연장으로 활용될 부분 좀 빼고 티켓 판매분은 뭐 적당하게 한 6만 장 정도 해당 팔았는데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파가 이제 훨씬 작아서 티켓 뭐 3일 동안 이제 티켓 판매분은 약 한 80억 원 정도 이제 판매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켰던 게 이제 온라인 그 콘서트가 있는데요. 아, 온라인.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위버스 2.0, 그러니까 위버스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실시간 중계를 했어요. 그때 벌어들였던 수익이 약 300억 가량, 그러니까 280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요. 그건 이제 어떤 극장에서도 상영하기도 하고. 개인 컴퓨터로도 이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개인 컴퓨터로 볼 수 있었던 건 위버스에서 접속했던 온라인 매출이 네네. 280억 원 가량 발생한 거고요.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라이브 뷰잉이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이제 송출하는 게 이제 전 세계 75개국에서 3,700여 개 극장에서 상영이 됐는데 이거 관련된 매출은 한 4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회 공연을 통해서 약 700억 가량의 이제 매출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BTS가 명실상부한 이제 전 세계 1등 가수라는 걸 입증을 했고요. 그만큼 K-팝의 인기가 글로벌리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BTS뿐만이 아니죠. 물론 이제 BTS급으로 많이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네. 다른 보이그룹들도 또 꽤 활동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세븐틴. 네, 이제 활동을 해요. BTS의 동생 같은 친구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세븐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기타 기사님? 17명인가요? 세븐틴. 아. 너무 한심해. 진짜 한심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돌을 전혀 몰라가지고. 아 세븐틴이 네, 네. 17명이라 네. 세븐틴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17살의 그 감성. 아 그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김탁 실장님 실망입니다 진짜. 네. 아 제가 엔터즈 투자는 많이 하는데. 에스파 몇 명이에요? 에스파. 에스파 4명? 3명. 원탑이 누구예요? 빅뱅의 탑? 아니 아, 에스파에 네. 에스파는 카리나 노래는 한번 들어봤는데 네. 카리나 넥스트 레벨 아 네 넥스트 레벨 네.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자, 계속해 주시지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하이브의 뒤를 잇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이렇게 BTS처럼 그러니까 BTS만큼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룹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BTS 같은 경우에는 회당 100억씩 뭐 오프라인 콘서트 네네네. 티켓 매출로만 이렇게 100억씩 벌어들였는데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3월 말에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이제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약 7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계속 네, 네. 다른 공연들이 또 이어지고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SM도 이제 아. NCT가 이제 NCT 네, 1분기에 1월 달에 이제 네. 공연을 이제 뭐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드벨벳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이 되면서 이제 레드벨벳? 네. 아, 레드벨벳은 어디에서 인기가 있나요? 오, SM의 대표 이제 에스파 여자 아닙니까? 에스파? 그렇죠. 요새 대세는 에스파죠. 근데 그래도 레드벨벳 아직 팬덤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뭐 트와이스도 아직 열심히 활동을 아, 트와이스. 하고 있으니까요. 네. 트와이스는 죽으나 사나 사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와이스도 이제 공연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7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요. 트와이스? 그리고 네. 아, 그래요? 네. 1분기에 이제 미국에서 2월 달에 7회의 공연을 마쳤고, 회당 뭐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이제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도 이제 4월 달에
일본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오프라인 공연을 뛰고 있어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인상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 이전에 일본에서 돔투어 했을 당시에 회당 모객 인원이 거의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남자 아이돌급으로 이제 회당 모객 인원이 많은 아티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걸그룹은 저기 블랙핑크가 원탑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아쉬운 점은 블랙핑크가 이제 정규 앨범을 내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얻은 게 코로나19 시즌이었어요. 2020년과 2021년. 그러면서 이제 콘서트를 했을 때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서 네. 되게 뭐 아쉽다고 하기에는 이제 어쨌든 베이스가 낮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는 근데 올해 공연 관련 매출이 컨센서스가 3천억에서 4천억 밴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700억이 그대로 다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한 공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순매출로 네, 이제 해외 공연 그쵸?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순매출로 잡혀요. 1분기 수수료... 400억대가 컨센이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숫자랑 네. 매칭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맞아요.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순매출 700억에 한 50% 정도가 반영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합리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그 말씀드렸던 700억 같은 경우에는 그 티켓 가격을 그대로 이제 소비자 가격 곱하기 한 거라서 총 매출액 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티켓 판매하는 수수료 때는 이제 업체들한테 이제 수수료도 일부 정산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상이 되는 것은 말씀하신 네. 정도로 하이브 보면은 상반기에 한 800억, 900억 이렇게 돼 있고 네. 하반기에 한 2000억이 넘더라고요. 네. 그 3분기, 4분기에 공인이 몰려 있나 봐요. 하이브 대부분 네, 이제 여름 방학 시즌에 이제 7, 8월 그렇죠. 달에 많이들 네. 공연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BTS가 군대 가지 않는 가정하에 지금 모든 게 다 짜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탁프로님은 이 엔터주를 네. 좀 잘못 보고 계십니다. 엔터주를 다른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처럼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엔터주는 사람을 좀 봐야 돼요. 아, 네, 네. 엔터주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네. 아, 매출액이 150억이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가능성, 그 사람들이 팬들에게 보이는 그런 진심 같은 것들 이런 게 나중에 빵빵 터진다는 거죠. 정프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좀 인사이트 좀 다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아. 아, 여튼 그래서 네. 이제 하반기에 공연들이 좀 더 많이 7, 8월 특히 집중해서 많이 모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뭐 여름 방학 때 이제 학생들 10대, 20대 여중고생들 이제 방학 시즌에 많이 콘서트도 해야죠. 보여주고 그리고 네.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도 많이 하고 해야죠, 해야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메인 이벤트들이 이제 3분기 뭐 쪽에 많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신곡이 필요해요. 매번 같은 레퍼토리로 이제 공연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신규 앨범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콘서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2분기에 선제적으로 앨범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MD 굿즈 등 판매분이 콘서트를 하면서 많이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시면은 1분기보단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는 BTS 군입대 이슈도 불거질 수 있어서 그런 점은 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말보다는 저희는 이제 뭐 한 2, 3분기 때가 이제 가장 피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사실 있습니다. 사실 앨범 매출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에 SM이 처음으로 하이브보다 더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매출 기준으로도 거의 흡사하게 제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NCT가 굉장히 성공을 한 건데 그죠? 네. NCT가 대부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올렸는데 이제 일부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그래 SM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앨범 판매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크게 어떻게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NC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총 6장의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2장의 앨범을 발매를 해서 한 해 6장을 발매했다고요? 네, 맞아요. 미니 앨범, 정규 앨범 합쳐서 이게 NCT가 이제 유닛 활동을 많이 하니까 NCT 드림으로도 내고 127로도 내고 NCT 유로도 네.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장의 앨범을 발매를 해서 이제 그게 NCT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되게 네. 다양하게
그룹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NCT라는 어떤 코어를 두고, 그죠? 맞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옛날에 그 AKB 48 뭐 이거랑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네, 그런 컨셉을 차용해 왔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BTS를 능가했더라고요. 작년 기준. NCT가? 네네. SM 전체적으로도 더 많이 팔, 한 1,500만 장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네. 그 팬의 수가 그만큼 많다기보다는 같은 팬에게 더 많이 안겨드렸다 이렇게 이제 봐야지 좀 더 정확한 거겠죠. 뭐 일단은 이제 뭐 포토카드라든지 이런 게 랜덤으로 들어있으니까 이제 멤버 수 따라서 많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멤버 수도 많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재밌는 점은 BTS는 앨범을 두 장을 냈는데 이게 뭐 그 단일 앨범으로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사실 BTS의 버터가 300만 장 가까이 팔리면서 이제 NCT보다는 많이 팔렸어요. 근데 네. 근데 이거는 재밌는 점은 단 두 곡만 실려 있거든요. 버터는 미니 앨범이라서.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NCT가 판매한 정규 앨범보다는 다양한 곡이 수록되어 있는 정규 앨범보다는 많이 판매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T의 성장성을 높게 사는 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총 판매량이 이제 하이브를 능가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맞습니다. 큰 장점이고요. 놀라운 일이죠. 네. 갈수록 초동 판매량과 총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NCT. 네. 오늘 NCT 드림이 앨범 발매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선주문 양이 200만 장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 앨범 총 판매량이 200만 장은 당연히 넘는다는 네네네. 거고요. 이게 보통 이게 미리 선제적으로 주문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실제 판매로 다 연결되나요? 앨범 같은 경우는 취소 안 하나요? 자동차는 너무 많은데. 아, 앨범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앨범은 그렇습니다. 전에 그 버터 앨범도 딱 두 곡 들어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1번 곡이 버터고 2번 곡이 마가린이었는데 그 앨범이 선주문량 그대로 초도 물량 다 나가고 그다음에 막 빵빵 터졌었죠. 앨범은 보통 마진이 어떻게 돼요? 앨범 판매만 따로? 60%. 60%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정프로 그렇게 봅니다. 제작비가 좀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60%. 이게 보통 JYP 같은 경우는 다른 비즈니스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이제 엔터 비즈니스만 하는데 OP 마진은 3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JYP를 봤을 때는 진짜 30% 이상은 될 것 같고. 네,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엔터사들은 다 7%대니까. 앨범 뭐 해보세요. 원가 별로 없지 뭐. 근데 저희는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볼 때는 한 15%에서 20% 사이로 이제 앨범 마진을 잡는 게 이제 좀 연차가 찬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로 떼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레코딩 하는 비용도 들고 그리고 그걸 이제 CD로 찍어서 실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원가가 이제 단순한 음원은 한 60%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물 앨범이 있는 경우에는 좀 마진이 낮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앨범 판매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 NCT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드림이 이제 그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과거 NCT 드림이 가장 좋은 실적을 냈던 게 초동이 100만 장에 총판이 250만 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선주문량이 200만 장이 나오다 대단합니다. 보니까 200만 장. 네네. 이제 250만 장 총판은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앨범 판매량에 있어서는 SM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엔터 4개 4개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들이 이제 마치 그 바이오 기업으로 따진 무슨 신약 개발 저 스텝 받는 것처럼 새로운 스타들도 준비시키고 데뷔 혹은 뭐 이제 데뷔 아니더라도 기존 가수들의 어떤 앨범 발매 뭐 이런 것들 이제 예정들이 쭉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스케줄이 혹시 나온 게 좀 있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가장 많은 아티스트 신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이제 올해 이제 그 어도어 미니진 사단에서 이제 걸그룹 데뷔시킬 거라고 이제 계속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이름이 어도어예요? 네, 그 레이블 이름이 어도어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소스뮤직. 그게 이제 하이브 아래에 있는 맞습니다. 하이브 하이 아 그런 거예요. 하이브 산하에 있는 레이블들을 제가 괄호 쳐놓은 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합병해서 이제 소스뮤직이 이제 저희 자회사로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샀거든요. 맞아요.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대하는 게 이제 이타가 홀딩스. 이타가 홀딩스는 언제 우리가 좀 확인될까요? 좀 어떤 그 흥행이나 숫자 같은 거에?
사실 이제 저희가 위버스 2.0에서 네. 신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위버스 2.0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이타카스 홀딩스 소속 가수들도 입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팬클럽 가입을 하게 되면 네. 멤버십 가입비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타카스 홀딩스는 네. 뭐 신규 앨범이나 이런 건 없나요? 활동에 대해서 거기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하이브가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는 좀 이제 BTS 군입대에 대한 어떤 걱정도 좀 있고 멀티플도 높아서 이타카 홀딩스에서 뭔가 좀 가시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보고 사겠다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앨범 하나를 내놓고 그걸로 이제 전 세계 투어를 다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스틴 비번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굉장히 많은 콘서트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해서 이 월드 투어 관련 수수료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타카 홀딩스가 앨범을 발매한다고 해서 그 앨범 판매분 매출이 전체 다 저희한테 꽂히는 건 아니고요. 관련해서 우리랑 많이 시스템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딱 소속이 돼 있고 그 매출 전부 다 이제 그 기획사 소속사에서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분배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미국은 그냥 가수는 가수대로 활동하고 그 가수의 특정 활동에 대해서만 그냥 뭐 좀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 받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속 개념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정확했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아 진짜 네. 저 몰랐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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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타카 홀딩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타카 홀딩스의 성장성을 보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저희가 1조 넘는 가격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영업권 상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는 지금 있고. 컨센서스에 반영은 안 돼 있나요? 영업권 상각은? 그래도 추정치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회사 측에서 분기별로 가이던스를 이제 뭐 네. 이렇게 주시고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거고요. 거예요. 지금 숫자에? 네네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올해와 내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걸그룹과 보이그룹들이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고 네.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7월에 일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미국에서도 UMG와 합작해서 오디션 네. 프로그램을 방영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저희가 K-POP의 프로듀싱 능력을 이제 뭐 미국에도 적용해보고 일본에도 적용해봐서 이제 이러한 아이돌 시스템을 이제 해외에서도 한번 펼쳐보고 그게 먹힌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K-POP이 단순히 아티스트에 의한 실적에 의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엔터사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보다 확보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급적으로도 이제 또 투자해볼 만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기획사에서 스타를 내는 것이 이제 내면 낼수록 점점 파이가 커지면 뭐 베리 땡큐인데 그렇지 않고 선배 가수들의 자리를 이렇게 좀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이 연예계 그러니까 이 저 K-POP 쪽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보통은 사실 이제 아티스트가 데뷔 4년 차 됐는데 뭐 최근 기준으로 앨범을 100만 장 이상 판매를 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네. 약간 히트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이제 보통 7년 차 끝나면 8년 차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너무 히트를 친다 근데 이제 이게 선배 가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뭐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파이 안에서 서로 걸 뺏어 먹느라 이제 시장은 전체 파이가 안 커진다라고도 네네네. 보실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제 글로벌리 팬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대히트를 치고 이게 우리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점을 찍은 게 2018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프로듀스 101 같은 것들 다 히트를 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유튜브가 2018년에 들어옵니다. 그때 맞춰서 이제 그 K-POP 오디션 프로그램이 글로벌리 유튜브를 타고 방영이 되고요. 그러면서 팬덤이 크게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차트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음반 수출 국가 추이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수출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한번 크게 퀀텀 점프를 했고 이제 앨범이 수출되는 국가가 여러 개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K-POP의 인기가 글로벌리 확산이 돼서 네. 과거는 사실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K-POP이 유행을 했다면 지금에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 전 세계적으로 방영하고 시청
활동을 하고 데뷔 이전부터 팬덤을 확보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가장 히트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하이브에서 방영했던 아일랜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일랜드? 네, 그 네. 이제 엔하이픈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어. 지금 현재 데뷔 2년 차인데 앨범 판매량이 2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과거의 선배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장 판매하려면 4년 정도 걸렸어요. 야.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벌써 100만 장이 아니라 200만 장을 데뷔 2년 차에 달성함으로써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팬덤 확산이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이랑 일본이 우리나라 전체 앨범, 우리나라 수출액 음반이나 뭐 어떤 뮤직 음악 관련 수출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일본이 70%고 중국이 2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갑자기 아이돌들이 뭐 중국으로 떠나거나 일본에서 문제가 되면 주가가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엔터주를 투자했는데 막 그 연예 기사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내가 갖고 있는 엔터사에 음주사고 갑자기 뭐 아니, 음주사고는 뭐 그것도 지금도 문제지만 중국으로 떠날까봐. 아. 네, 그때 막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 아이돌들이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좀 보니까 50%로 줄었더라고요. 일본이 40%대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10% 초반까지 줄었습니다. 나머지 50%는 기타 국가, 미국, 유럽. 기타 국가로 굉장히 확대된 거예요, 저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엔터사들 주가 이제 실적이나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을 좀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이슈, 어떤 그 논리 중에 하나로 네, 작동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영국께서는 사사 중에는 어딜 제일 지금 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보고서에서는? 사실 올해 장 자체가 고멀티플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상대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이 뭐 히스토리컬리 이렇게 비싼 수준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40배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50배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엔터 3사들 SM, JYP,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배 후반, 30배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멀티플이 하이브는 조금 내려오고 왜냐면은 과거에 지금 사실 작년 뭐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위버스에 주었던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라든지 네. 아니면 NFT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신사업 영향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올해는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멀티플이 내려올 수 있고 나머지 엔터 3사가 이제 아마 밸류에이션 키맞추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뭐 굳이 탑픽을 꼽기에는 엔터 3사가 저는 무차별하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좀 뭐 신규 회사 중에 좀 저렴한 회사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들 비슷비슷하게 30배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신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이제 발표가 되거나 콘서트 일정이 나오면 그 시기에 이벤트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네.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멀티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 엔터 3사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뭐 한 40배에서도 거래됐던 이력들이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 그 앞에 이제 주류 얘기 좀 해봤는데 주류보다 차라리 엔터가 난 것 같다. 그리고 엔터사들 가운데는 큰 차별화는 없는 것 같고 적당한 가격 잘 나오면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떠냐 정도가 오늘 아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주류도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대 비교. 주류보다 엔터. 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리오프닝주 특히 이제 주류와 엔터 쪽 짚어주신 분은요. KB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선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